안녕하세요. 다림의 M 스튜디오 P 우리 I 스튜디오 그룹의 한 테마죠. 이 M 스튜디오 P가 이번에 프리 버전이 출시됐다고 이제 한두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간단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방송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다소의 교육 기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그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잘 되지만, 이제 좋은 카메라 사가지고 DSLR 이런 거로 찍으려고 하면, 교육을 조금 받으면 아주 멋진 걸할수 있듯이, 이 M 스튜디오라는 건 방송국입니다. 여러분 노트북이 방송국이 되고, 여러분 방송실이 셀프 방송국. 방송국이 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 또그 스튜디오 안에서 카메라맨도 있어야 되고, 또 카메라맨들을 매니징하는 PD가 있고, 그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자, 그리고 아나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다림의 그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거를 한 대의 장비에서 혼자 선생님이 하시게 하는 방법을 통한 방송 온라인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의 설치를 할때 저희 파트너사들, 이제 경남 지역, 청주, 뭐 세종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혹은 여러분들 그쪽을 가서, 혹은 여러분들이 다림에 서울 사무소에 와서 설치, 그다음에 그 운영을 조금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이제 멋진 방송을, 지금 제가 하는 것, 이것이 M2P입니다. 이것을 하게 됩니다. 무료 버전은 이 코너에 다림 로고가 하나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분간 무상으로 쓰게, 줌처럼 이렇게 해서, 이거와 줌을 함께 연결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비대면 수업 간에, 소위 오프라인 교실 수업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다림의 M스튜디오 프리 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노트북, 컴퓨터, 방송실들을 다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우선 이 책상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치워서 하겠습니다. 뭐 방송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아주 완벽하게 해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온라인 방송에는 뭐 이런 거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 노트북 마우스 여기 있고, 마이크도 이렇게 있는데, 다 그냥 그렇게 해도 멋지게 할 수가 있다, 깨끗하게 할수 있다 하는 걸 보이는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파워포인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M스튜디오 P, I스튜디오 밑에 다는데, 저희는 이제 M스튜디오 그룹이라고 얘기한다. 저희 M스튜디오 P에서 이 프리 버전 한다 하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음 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실에 가서 강의를 할때 이렇게 교실에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하듯이, 온라인 교실, 즉 아이스튜디오가 있는 곳에 오시면, 여기는 이제 강남구청에서 구청장님 모시고 첫그 선생님이 그냥 USB로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오셔서, 정말 30분도 강의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와서 바로 그냥 하신 겁니다. 지금 이 M스튜디오, I스튜디오는 새로 나온 셀프 방송 장치는 배우지 않고 강의한다. 여러분 교실에 와서 프로젝터나 칠판을 놓고 강의할 때 배워서 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연결하고 그냥 노트북 가지고 하듯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나 강사나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교실에 와서 평상시 하듯이 강의하면 온라인 수업이 되는가? 이것이 다림의 특허 기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그 선생님 방이나 스튜디오나 어디든지 오셔서 그냥 노트북으로 강의를 할때 앞에는 상대방 학생들, 즉 비대면이지만 비대면으로 있는 원격체 학생들 얼굴이나 교실이 여기 나오게 되고, 선생님 강의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가게 되는데, 여기 강동구청에도 학생들이 쭉 들어오고 선생님 강의가 VR로 강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생님은 교실에 오시면 원하는 교실을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멋진 교실을 선택해가지고 그 교실에서
장식을 잠깐 바꿔가지고 본인 교실을 만들어서 강의를 할수 있는 기능이 함께 제공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최초로 3D 스튜디오 제작 툴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인데요. 뭐 그거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가끔 한번 멋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장식을 하면 되는데 그 장식은 초보자도 포토샵을 몰라도 3D Max를 몰라도 무한한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스튜디오를 선택하셔서 교실을 선택하셔서 선생님이 들어가시면 이 가상 칠판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파워포인트, PDF, 비디오 파일 이런 것이 마음대로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것을 하면 이런 방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뭐 지저분한 페인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여기 제 문에 보면은 뭐 이렇게도 돼 있고 한데 어찌됐든 이런 교실에서 와서 그린에 들어오면 그린이 되면 선생님들은 이제 가상 교실로 다른 세상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 교실에 들어가시면 가셨을 때 거기에 PDF를 넣기도 하고 이거 PDF입니다. 여기서 PDF를 다음 장 하면 넘어가는 PDF가 되기도 하고 또 파워포인트를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되는데 이 M스튜디오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이 모니터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 이 화면에 보일 내용 저는 지금 M스튜디오 메뉴가 있는 모니터를 캡처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고 PDF를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나와서 자유롭게 이 화면을 바꾸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 픽처를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떤 픽처인가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미지로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면 학생들은 핸드폰이나 모바일폰이나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여기에 얼굴이 나오는 정대면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쳐다보는 정대면 수업이 되게 된다. 그런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그림은 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또 컬러를 바꿔서 다른 그림, 다른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자유롭게 전혀 버튼을 찾아서 하지 않고 누구 시키지도 않고 혼자서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수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그 아까 메뉴로 돌아가 보면 파워포인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하던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PPT를 여기다가 또 여기다가 줌을 넣게 되는데 이두 개의 화면이 나오는 건 M스튜디오라는 제품이고 하나만 가지고서 조금 단조롭게 표현하는 M스튜디오 P를 가지고도 두 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지금 강동구청은 조금 좋은 장비 V스튜디오를 넣고 있는 거고요. 3D로 막 현란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역시 셀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교실이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하듯이 바꾸는 것도 마음대로 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카메라를 바꾸는데 이렇게 바꿨다. 또 여기다가 이 스크린의 메뉴를 설명하려고 바꿨다. 거기다 파워포인트를 바꿨다 하는 것들이 만약 교실에 있는 프로젝터와 TV와 칠판, 전자칠판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화면을 계속 오래 보니까 이 똑똑한 스마트 AI 자동으로 사람 머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이 알아서 장면을 바꿔주는 방식을 쓰는 것을 저희는 자동 장면 전환 특허 기술이 되고 이것을 거룩하게 얘기하면 AI 스위처, 또좀 아름답게 이야기하면은 AI PD, 스마트 PD, PD가 스마트해져가지고 기계가 PD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스튜디오를 바꾼다거나 책상을 바꾼다거나 선생님이 원하는 책상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죠. 다 순간적으로 하시게 되고 여기에 들어오는 이 온라인 교실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된다. 수업은 실시간, 오프라인 교실은 실시간이었으니까 실시간 수업을 하고 그것이 그냥 선생님 오셨을 때 파워포인트만 USB로 가져와서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포인터로 이 포인터가 로지텍 포인터 여기 어디 있는데 지금 없는데 어제 그걸로 그냥 해도 된다. 서서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실시간이면서 아주 사용이 쉬워서 전혀 배우지 않고 여러분이 교실에 와서 프로젝터 써서 하듯이 여기 와서 그냥 아이스도 하는 것이 되고 이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교실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프로젝터로 놓고 여러분을 교실에 대면 수업으로 놓고 수업한 것보다 비대면 수업을 한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비대면 수업 방식이 대면 수업보다 더 학생들을 집중해서 볼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정말 현실이라면, 그렇게 만든 장치가 나왔다면, 이것은
전 세계 교육 시장에, 전 세계 프레젠테이션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장면 전환, 가상 교실 만드는 거, 가상 모니터 칠판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동안 유사 이래 없어왔던 가상 전자칠판과 가상 교실을 합성해서 자동으로 작동자 없이 하는, 그리고 그 모든 녹화, 전송, 줌 등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seamless 인터페이스를 만든 것이 이 다림의 M스튜디오, I스튜디오, E스튜디오 그룹이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방송, 페이스북을 방송하면서 줌으로 양방향을 보는 방식이 다 지금 무료 버전으로 출시가 됐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그대로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 무료 버전은 40분간 가능하게 되고, 그 안에 다림 로고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이 즐거운 다림의 복음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이상한 카피 버전의 인도가 나오거나 어디가 나오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20버전, 30버전, 모델 넘버로 아이스 20, 30은 노트북에도 설치가 되는데, 노트북이 요새 많이 제가 조사해보니까 저렴해졌습니다. 그래픽 1060 이상 되는 게 100만원 초반에 다 구입할 수가 있게 돼서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산 것들은 다 200만원대 노트북으로만 해봤는데, 거기다가 크로마키가 없을 때 하는 거는 E스튜디오라고 하고, 그것은 아이스토 시리즈는 아이스토 20, 20번대가 되고, 또 30번대는 조금 더 복잡하게 타이틀까지 나가고 하는 것이 있고, M스튜디오 300이라는 것,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좋은 공간, 그린이 되고 조명이 좀 있는데 와서 강의를 하면 될 수 있는 버전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내용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내려 보이고 있는 이 자막은 각 파워포인트마다 여러분이 노트로 쓴 내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강의를 하시러 오시는 분이 노트에다가, 학생들이 좀 더 정확하게 특히 영어 수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영어 자막이 노트로 적어오면 그 슬라이드마다 알아서 자동으로 파워포인트와 슬라이드와 이것이 가상전자 칠판을 쓰듯이 자막도 자동으로 나가게 하는 소위 인텔리전트 타이틀링 기능을 또 특허를 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막을 편집기 해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십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선생님들이 강의 올 때 학생들이 자막에 중요한 내용을 볼 때는 스크롤링을 할 수도 있고 롤링을 할 수도 있고 스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제공된 이 자막 기술, 또 프롬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안내 보내면서 그냥 프롬터 옆에 모니터에 놓고 읽어도 되는 기술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가상 교실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뭐 상당히 많은 가상 교실이 있는데 그걸 굳이 하지 않아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어떻게 스튜디오 교실이 변하는가를 잠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뒷배경, 나는 지금 나이가라 폴을 앞에서 강의할 거야, 나는 지금 이번에 한번 저 제주도에 갔던 제주도에 할 거야 하는 걸 넣어서 저 뒷배경만 여러분들이 일출 장면을 넣었다 그럼 저런 일출 장면이 나오고, 뭐 목사님 같이 설교를 할 때는 저렇게 십자가를 넣어도 되고, 이 십자가를 바꿔서 위치를 이렇게 약간 좌우로 바꾸거나 위로 바꾸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목사님의 성경 말씀을 하는 거나 또 하나님이 만든 이 수학과 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이나 저는 다 훌륭한 말하자면 창조의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가끔 합니다만은, 이렇게 교회 분위기를 정해진 십자가를 교회에 하지 않아도 또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어디 먼 데를 다녀왔는데 그런 관광지를 켜놓고 하게 되면 강의의 내용이 그 분위기를 가기 때문에 변하게 되고, 또 이 교실 모양을 지금 이런 색으로 돼 있는데 만약 제가 색상을 조금 바꾸게 되면 붉은색도 나무색도 바꿀 수가 있어서 저 뒷배경과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책상도 여러 가지 책상이 주어지는데 그 책상들 중에 뭐 이런 책상을 해서 위치를 살짝 조정시켜주면, 또 키우기를 잠깐 조정하면은 감쪽같이 여러분들이 멋진 책상을 하고, 이 책상에 로고 같은 걸 붙이고 싶으면 이 그림을 파워포인트에 가져가서 글씨 써가지고 다시 저장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우리가 글씨 같은 걸쓴 다음에 그 내용을 그룹으로 해서 save as PNG로 그림 저장하게 하면 그 파일이 생기고 그걸 여기다 놓게 되면은 책상을 마음대로 우리가 제공하는 약 10기가 이상의 방대한 양의 reference 책상과 벽과 이런 그림들을 써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맨이 배치가 되는데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이렇게 방송을 할때 여러 장면이 되죠. 4번 카메라 이렇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장면에서 이 크게 하려면 그냥 이 크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구로 지금 온라인 교육에서 이 스크린을 크게 하는 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선생님이 안 나오니까 가게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VR 교실을 편집기를 제공하는 제품, 여러분이 트라이캐스트다 뭐 여러 가지 방송 장비 써보면 배경 한번 바꾸거나 장면 바꾸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장비에 자작해서 올리고 3D맥스에 작업해서 올리고 포토샵에서 하고 이런 과정을 전부 없애서 포토샵의 효과를 여기서 주고 또 3D맥스에 할수 있는 걸다 만드는 그러한 아이스튜디오, 브이스튜디오 라인과 지금 이 엠스튜디오에서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3D 스튜디오 안에 2D 텍스처들로서도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하는 VR 클래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보이고 있는 VR 보드. 이게 VR 보드죠. 왜 VR 보드냐? 일렉트릭 화이트 보드는 전자 칠판 안에 내용을 자주 바꿀 수가 있고 또그 바꾸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것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VR 보드다. 지금 이 장면에서 만약 내가 이 VR 보드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 카메라맨이 가서 장면을 좀 바꾸고 싶다 하면은 카메라를 바꿔서 이렇게 약간 배치를 중심으로 보내주고 또 여기 있는 책상을 약간 움직여서 뭐저 정도 해서 이렇게 선생님 자리로 가게 하고 이 칠판을 가상 칠판이죠. 칠판을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실제 칠판은 크기가 80인치다, 60인치다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는 선생님과 핸드폰에서 보는 학생들이 모바일 폰이나 이렇게 볼때 선생님을 보면서 칠판을 볼 때에 그 장면을 조정해서 여긴 선생님을 주로 봐야 되니까 선생님 중심으로 가자. 또 칠판을 조금 옆으로 보내서 만들어 놓자. 칠판의 프레임 컬러 좀 바꿔서 좀 은은하게 이런 컬러로 하자. 색상을 좀 변경시키자. 이런 것들이 다 포토샵 없이도 장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강의가 역사의 길이 보존되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은 아름다워야 되고 그 장면은 한번 찍으면은 많은 사람이 선생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손에게도 또 도서관에 있게 되면 앞으로 정말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그 강의가 살아남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실에서 했던 수업은 한번 하면은 다시 보기 어려웠다면 이제 새로운 이 스마트 시대의 강의는 멋지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칠판과 여러분 교실이 만들어지는 그런 수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VR 카메라다. 멀리 가고 가까이 가는 것. 그 다음에 스마트 PD. 알아서 변경하고 장면이 조정되고 자막이 나가게 하는 기능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교실에 가면 수업할 때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교실에 칠판이 있어야 된다. 칠판이 있으니까 돼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칠판과 학생과 교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교실에 가서 선생님이 편하게 강의하는 장치. 그것을 저는 이 비대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줌이나 웹엑스나 또 스카이프나 뭐 미더비나 모든 것을 다 연결되게 하는 특수 기술, Seamless Virtual Camera 방식을 특허를 내가지고 이 방식 개발을 통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과도 연결된다. 그 방식으로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교실에서 강의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가면 칠판이 있고 학생이 있었다면,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아이스튜디오로 오면 그 아이스튜디오 세상, 그린을 통해서 갑자기 선생님이 가상교실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칠판과 거기에 학생들을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 온라인 스마트 세상이 모두 교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교실에서 저는 지금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어가서 보여드리면은 교실, 이런 방식으로 만든 교실은 그동안 방송실, 학교에 있는 방송실이나 혹은 교수학습지원센터나 또 사내 방송국이 다 그동안 방송 기술자를 위해 개발된 방송 장치를 방송 기술자들이 와서 카메라맨들이 들어가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선생님이 혼자서 이것을 하는 방송이 된다. 교실은 이제 오프라인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전 세계가 구석구석에 어디서든지 이것이 연결되는 시대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식을 써서 여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교실에서도 아마 한 지금 이미 한 100여 군데 이상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다 쓰시면서 정말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제 얘기대로 가서 혼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저희가 설치하는 곳에 이제 많은 곳에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 이것은 저희 회의실에서 그 원격지 학생을 인터뷰하는 것을 하고 이번에 아마 27일인가 6일에는 전 군의 창업 경진대회를 만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저희 온라인화를 해서 아마 여기 높은 장군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실황 중계를 통해서 뭐 허락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 온라인 컬처가 우리가 그 거리두기가 거리두기가 아니다. 거리두기는 더 거리를 짧게 하는 방식이다 하는 걸 보이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때는 칠판이 시작됐습니다. 1900년도를 들어오면서 이 칠판이 대중화됐습니다. 1850년도에 US 아미가 처음 초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뭐 칠판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소위 슬레이트에다 그리는 방식이 이제 프랑스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 초크 분필이 나온 것은 1850년대 이후고 2000년대 우리나라의 그 소위 시브란스가 오면서부터 이런 영어 수업이 시작되고 교육이 시작되고 배제 학당이 나오고 하게 되는데 그때에 있었던 칠판이 이제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전자칠판 스마트라는 회사가 전자칠판도 만든 게 1980년도 후반인데 그 이후에 대중화 프로젝트의 밝기가 밝아지고 한 20년밖에 사실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스마트 세상이 된 2015년 이후 뭐 2013년 유튜브가 이제 퍼블릭하게 유튜브 EDU도 만들고 아이튠스 U도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소위 MOOC라는 강의가 2013년도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유다시티랄지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는 다양한 소위 온라인 대학들이 출범하기 시작하죠. 시작이죠. 그것이 MOOC의 대중화를 통해 가지고 나오다가 3G, 4G가 대중화되고 스마트폰이 40억 개가 세상에 밝혀지면서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지요 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과거에 우리가 그 워키토키를 가지고 비싸게 쓰던 무선 장비를 하던 시대에 스마트폰은 비싼 사람이 쓰는 장비였고 삐삐를 가지고 하던 시대 190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있었던 초창기에 있었던 소위 초고속이 아니던 모뎀 시절에 나왔던 얘기들이 불과 20년 만에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강력한 컴퓨터들이 모든 사람들 핸드폰에 주어지면서 공교롭게도 4G, 5G가 되는 완벽하게 100 메가bps 이상이 전 세계가 실현되는 순간 2020년 초 5G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5G 한 시대에 이 코로나 코비드-19이 출현하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가야만 되는 강제적으로 비접촉 시장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그렇다고 강의를 안 할 수 없는 교육을 안 할 수 없는 우리는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믿고 있는 이것은 우리 인류가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해야 된다. 위험이 있어도 가야 된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도 이 스마트 시대와 5G 시대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3메가, 4메가가 다 가능한 시대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하게 되고 마침 다림에서 이 방식의 기술들을 거의 완벽하게 제가 보기에는 더 뭐 여러 가지 아름답고 기능도 계속 개발하겠지만 더 안 해도 충분히 수업이 된다. 그리고 실제 수업을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와서 하시면서 너무나 만족해 하시다 하는 방법을 보면서 저는 이제 바야흐로 이 문화를 지금 우리가 전국에 있는 교실마다 학교마다 또 이 방송실마다 이 방식의 새로운 문화, 강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세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방식으로 교실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수업을 증대시킬 수 있다. 몰입감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수업을 짧고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보이고 와서 해도 되고, 수업 시간에 하는 학생들의 토론도 이걸 통해 강의를 해서 학생들이 보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원격지 교실에도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나가는 스마트 강의 시대를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실에 노트북을 써서 수업을 한번 선생님께서 해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효율적이고, 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웹엑스나 스카이프나 뭐 구글의 스위스나 혹은 줌을 방식을 써서 원격지 교실에 연결해서 수업을 실제로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는 이것을 여러 차례 데모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이걸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인하대학교에서, 인천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할때 비디오를 한 것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이는 수업이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면 수업이 되고, 선생님들이 학생이 질문할 때, 다른 교실 질문할 때마다 더블 클릭하면 커지니까 학생들 질문자를 교실에 질문하는 것보다 더잘볼수 있는 수업이 될수 있는 텔레클래스 시대가, 강의 시대가 됐다. 할수 있다. 이제 코비드가 바뀌고 선생님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선생님들은 교실마다 코칭으로 계시고, 한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10개 교실, 20개 교실을 수업하는 시대가 분명히 도래하게 되고, 거기에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설치해 줄이 장비, 교실에 있는 교탁에 있는 컴퓨터를 빼내서 조금 그래픽 가속을 시켜주고 소프트웨어를 얹어주는, 뭐 저희 파트너사한테 약간의 수고비를 주면 해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교실을 이제는 스마트 교실로, 온라인 수업으로, 그래서 더 이상 선생님들 핸드폰을 가지고 복잡하게 온라인 수업을 안 해도 그냥 교실에서 평상시 강의하듯 하면 온라인 수업이 되고, 거기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프로젝터와 교실에 있는 TV를 이용해서, 테레비에는 온라인 학생들이, 프로젝터에는 선생님 강의가 나오게 하는 방식을 가도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주장하는, 전 세계 교실이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수업을 한다. 몇년 전에 제가 스웨덴하고 스카이프를 가지고 전국에 그 아프리카 TV를 방송을 했던 수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더 아름답게, 더 편리하게,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방식의 수업을 제안하고 있고, 여러분 학교에 있는 교탁에 있는 컴퓨터를 조금만 수정하고, 교탁에 있는 마이크와 교탁에 있는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이 수업이 정말 비싸지 않게 할수 있다. 저희 소프트웨어는 무료도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이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까지를 포함해서 대면 수업, 선생님이 학생하고 질문하고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수업은 오프라인에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강의는 온라인화가 될수 있다. 저는 이 온라인 강의가 M 스튜디오, I 스튜디오, E 스튜디오로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그린을 가게 되면 M 스튜디오로, 그린이 없으면 E 스튜디오로 완벽한 온라인 수업이 되는 것을 저는 만고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상 버전, 40분간 되는 버전을 여러분들께서 저희 회사에 오셔서 게임 노트북이나 게임 컴퓨터가 되는 정도가 되면 무난히 돌아가기 때문에, 1060 이상의 엔비디아, 요새는 뭐2080, 70, 60다더 높아져 있지만, 뭐 옛날 거 써도 상관이 없을 거 써오시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인터랙티브하게 할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신나는 온라인 수업, 학생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수업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다림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파트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교실이나 영어 학습실이나 혹은 방송실이나 또 교탁을 갖고 있는 프로젝터가 있는 교실들은 이제 이 M 스튜디오, E 스튜디오 설치하시면은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긴 내용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